안녕하세요. 터스의 데이터 서비스 팀 리더 유승민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지금은 터스가 규모 면에서는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많이 성장하였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환경적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험한 방식이 지금 시작하거나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발표에 앞서 우선 토스팀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스에는 많은 서비스가 있고 이 각각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일로라고 부르는 조직 단위가 있습니다. 사일로는 토스팀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학습을 반복하면서 유연하고 속도감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애자일 조직이라고 합니다. 애자일 조직의 목적은 빠른 실험과 저렴한 실패로부터의 학습, 그로 인한 다양한 혁신을 토스의 모든 제품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전사 차원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빠른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메타 정보 관리와 데이터 품질 관리도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DW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6개의 키워드로 만들어 보았고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DB 리뷰입니다. 토스에서는 각 사일로의 서버 개발자가 테이블을 생성 또는 변경할 경우 DBA의 리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 개발자는 일어나된 채널로 DBA에게 DB 변경 요청을 하며 DBA는 컴플라이언스와 데이터 모델, 성능과 안정성,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리뷰를 진행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DB 변경 작업을 수행합니다. DBA 리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개인정보, 암호화, 권한관리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리뷰가 있습니다. 성능과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인덱스 설계 및 적절한 파티션 설계를 가이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리뷰를 수행하는데 명확한 데이터 모델과 코멘트 및 기본적인 용어 표준에 대한 검수도 진행하며 이 경우는 필요하면 데이터 엔지니어도 리뷰에 참여합니다. 명확한 데이터 모델과 최소한의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여 속도를 중시하는 개발 문화이지만 이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한 표준과 통제로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며 이 모든 리뷰 과정은 높은 어전시를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속도가 중요하고 바쁘다고 해서 DB 리뷰를 소홀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의 첫걸음이라 생각해서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디멘전 테이블입니다. 디멘전 테이블이란 차원에 대한 정의 테이블인데 자동화를 위한 선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행위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일 수도 있고 각종 수수료 및 매출 계약 정보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들이 직계 내부에 case when이나 if then else와 같은 구문으로 하드코딩 되어 있다면 당장은 번거로워 보여도 디멘전 테이블로 정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디멘전 테이블을 잘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점이 많아서 중요 키워드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디멘전 테이블의 관리의 중요성은 공감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 툴이 없으면 수정과 변경이 생길 때마다 DB를 직접 변경하는 것도 번거로운 작업이기에 현실적으로 선뜻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구글에서는 스프레드시트를 읽고 변경할 수 있는 API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는데 파이썬으로 MySQL 같은 RDB와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스에서 했던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두 개의 시트를 만드는데 데이터 시트와 DB 동기화 설정 시트입니다. 데이터 시트는 DB에 저장될 디멘전 테이블과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트이며 DB 동기화 설정 시트는 구글 시트의 필드 정보와 DB와의 매핑 정보를 저장하는 시트입니다. 파이썬으로 개발한 동기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DB 동기화 시트 정보를 읽어서 데이터 시트의 내용을 DB의 딜리트 인서트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저장되는 DB는 기본적인 데이터 무결성인 프라이머리 키와 DML 연산이 지원되는 관계형 DB인 MySQL이며 스쿱을 이용하여 분석 시스템인 하두프로도 적재되어 활용됩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는 당장의 일에 미치는 임팩트를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에 처음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완성도는 다소 떨어져도 구글 API를 활용하는 것처럼 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대응한 다음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에서는 현재 주요 디멘전 정보는 테이블 센터라는 메타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멘전 테이블을 잘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도 TW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되어 두 번째 키워드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ODS입니다. ODS란 Operational Data Store의 약어로서 집계 효율을 위해 중간 가공 단계의 데이터들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의 복잡한 형태를 단순화하거나 표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 맞추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중간 집계 형태로 서머리된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ODS 테이블을 잘 설계하여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토스의 여러 사일로에서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보는 방식인 AARRR 관련 집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AARRR이란 스타트업에서 데이터를 보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용자의 유입에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단계별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A인 액티베이션 단계와 관련된 지표 집계를 자동화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베이션 단계와 관련해서 토스에서 보는 지표들입니다. 각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보는 지표들로 자동화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AU란 액티브 유저로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유저 수를 의미하며 위클리 AU, 먼슬리 AU, AU 7, 14, 30 등 관련 지표들이 있습니다. NAU는 신규 유입된 AU로서 마찬가지로 기간별로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레저렉션은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유저이며 처은은 이탈 유저입니다. 마찬가지로 7일, 14일, 30일과 같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자수에 따라 지표를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DW가 구축되기 전 ODS 마트가 없던 시절에는 각 사일로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지표들을 집계하는 작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사일로 내에서만 사용되고 토스팀 전체의 관점에서 활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DS를 구축하기에 앞서 액트타입이라는 코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각 서비스들의 액티베이션에 대한 행위를 정의하는 코드이며 앞에서 말한 두 번째 키워드인 디멘전 테이블로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분석가들은 해당 제품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액트타입 코드를 정의하고 액티브 로그 추출 쿼리를 등록합니다. 분석가가 액티브 로그 추출 쿼리를 등록하면 각 서비스의 액트타입별로 로그를 추출한 다음 AU리스트라는 통합 마트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최초 액티베이션을 기록하는 AU-First라는 마트 테이블도 생성합니다. 이러한 중간 집계성 마트 테이블들은 ODS라고 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며 다양한 집계에 범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를테면 여러 서비스의 크로스 액티베이션과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고객 세그먼트 추출 및 타겟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AARRR의 한 영역인 리텐션과 관련된 집계도 이 테이블을 활용하면 단순한 쿼리로 쉽게 집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통합 마트 테이블이 없다면 분석할 때마다 서비스별로 AU 관련 데이터들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러한 마트 테이블을 설계하여 자동화하고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분석가들은 분석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션과 관련된 ODS 집계 플로우입니다. 집계 및 워크플로우 관리는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으며 좌측에 작게 보이는 작은 태스크들이 액트 타입들에 대한 AU 로그 추출 작업이고 수행한 결과를 AU 리스트로 통합합니다. 새로운 액트 타입이 발본되어 액티브 로그 쿼리가 등록되면 좌측에 태스크가 하나 추가되는 방식이고 ODS 마트로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ODS 덱에 이어서 수행되는 액티베이션 관련 팩트 테이블 집계 덱입니다. AU 통합 마트 집계가 완료되면 각 지표를 필요한 차원별로 집계하여 팩트 테이블로 생성하여 저장하게 되는데 ODS 테이블을 이용하여 집계되어 쿼리가 많이 단순해집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하얀색 태스크 하나가 하나의 팩트 테이블에 대한 집계이며 AU 조건이 변경되거나 앞단의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재집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백필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재처리 가능하도록 덱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토스의 메인 DW 작업들을 아우르는 최상위 덱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액티베이션과 유사하게 자동화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 사일로에 특화된 마트 테이블과 지표 집계를 자동화하기도 합니다. 각 사일로의 분석가들이 비슷한 성격의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관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들을 ODS 마트로 잘 구축하고 자동화하면 지표를 생성하는 데까지 걸리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백필이나 데이터 품질 같은 관리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일로의 데이터를 토스 팀 전체 관점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키워드인 효율적인 ODS 구축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도구입니다. 토스에서의 분석가들에게는 DW에서 자동으로 집계해주는 집계 외에도 다양한 실험과 분석을 위해 직접 배치 작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스타트업에서 비교적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석가들도 엔지니어의 도움 없이 간단한 작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초기엔 젠킨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젠킨스는 사용성이 쉬워서 비개발 직군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었으나 반면에 관리 기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젠킨스 사이에 배치센터라는 배치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사용자는 배치센터를 통해서 작업을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는 분석가보다는 데이터 엔지니어 위주로 사용되며, 단편적인 간단한 잡보다는 체계적인 워크플로우 설계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분석가도 에어플로우 사용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1:1 온보딩을 거쳐 워크플로우 구조 설계와 체계적 관리와 관련된 규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 판단되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림상에는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구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치센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젠킨스 앞단에 사용자 진입점인 웹 서비스이며, 제공된 UI로부터 입력을 받아 젠킨스 API를 이용하여 젠킨스 서버에 배치 작업을 등록, 수정, 삭제, 중지 작업 등을 수행합니다. 해당 잡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체 리파지토리 DB에 저장하여 담당자 식별을 명확히 하였고, Git과 연계하여 형상 관리도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젠킨스는 작업 타이틀에 대해서만 검색이 되었는데, 작업 내용에 대해서도 검색이 되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문제가 될 만한 헤비 쿼리 패턴이 탐지되면 경고 알림이 뜨고 배치 생성이 중지되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배치센터 화면입니다. 젠킨스에 등록된 모든 작업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고 신규 작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배치센터에서 배치 작업을 등록하고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작업과 관련된 각 항목들을 우측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여 입력하여 신규로 생성하거나 기존 작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작업 실행 및 복사, 비활성화, 삭제 기능이 있고 젠킨스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키워드인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도구로서 개발한 배치센터와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메타정보 관리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DB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메타정보 관리는 데이터 활용의 첫걸음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설명으로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전사 차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테이블 센터를 만들었고, 현재는 기능을 더 개선하여 테이블 센터 2.0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버의 데이터북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기능은 테이블 명사서와 같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이고, 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별로 연관 테이블을 그룹핑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정보 예시 화면입니다. 테이블 구조 및 DB 리뷰 단계에서 입력한 테이블과 컬럼 설명 코멘트가 기본적으로 보여지고, 테이블 센터에서 수정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센터에서 입력한 정보는 테이블 센터 자체 리파지토리 DB에 저장되며 DB 코멘트보다 우선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향도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특정 테이블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테이블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미리 영향도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메타 정보를 수집해서 자체 리파지토리에 저장하여 검색에 사용하며 테이블 센터 2.0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진행 중입니다. 테이블과 컬럼 설명만으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테이블 센터의 해당 테이블 페이지에서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남기면 관련 채널에 알림이 가서 답변을 남기게 되고, 이 내용은 테이블 센터에도 기록이 남아 나중에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어플로우에서도 관련 테이블 정보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센터를 연동하였습니다.
반대로 테이블 센터에서도 해당 테이블과 관련된 에어플로우 덱, 젠킨스 잡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서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팀의 주요 과제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키워드, 메타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테이블 센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키워드인 데이터 품질입니다.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DQ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DQ 시스템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서 여섯 번째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초기 DW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DQ 시스템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 DQ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간단한 방법으로 DQ 시스템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탐지 SQL을 입력받고 탐지 결과를 슬랙 채널로 알려주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젠킨스에 각각의 룰에 대응되는 잡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 빠른 탐지와 대응을 위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룰이 많아짐에 따라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국엔 제대로 된 DQ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DQ 시스템을 위해 처음에는 아파치 그리핀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검토했었으나 필요한 기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필요한 컨셉만 가져오고 DQ 센터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6개의 타입으로 구분하였고 그에 따른 처리 방식을 달리하는 식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완전성, 유일성, 유효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RDB에서 제공하는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기능인데 하둡 시스템을 이용하는 특성상 이러한 부분도 DQ로 구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테이블 컬럼 정보와 같은 메타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의적절성, 정확성, 일관성 등은 각각의 탐지를 위해 데이터 처리 로직이 구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6개 타입에 데이터 분포에 따른 탐지를 위한 아노멀리 디텍션 기능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Q를 수행하는 시점에 따라 DQ 레이어라고 또 하나의 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앞단의 스트림 DQ, RDB DQ는 실시간성 탐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에 따른 처리 방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ETL DQ는 배치성이며 주로 1단위로 ETL 시점에 수행되는 DQ이며 DW DQ는 ODS 집계 과정에서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탐지하기 위한 DQ입니다. 이렇게 DQ 타입과 DQ 레이어라는 두 개의 기준으로 DQ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DQ 센터의 주요 컨셉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키워드인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토스에서 DW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6개의 키워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보다는 빠른 탐지와 대응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빠른 속도와 변화 속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자동화 체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럴 때 판단 기준은 전사 차원의 효율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비효율이 크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W를 구축하다 보면 메타 관리나 DQ와 같은 데이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제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용 제품이나 오픈소스 솔루션 등이 있더라도 필요한 기능이 맞지 않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처음부터 완성도를 추구하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구현하고 추후에 여유가 되면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력적으로 여유가 없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가능한 쉬운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스에서 처음에 작은 규모의 DW 구축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규모까지 만들어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적절한 선택으로 이득을 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추진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 DW 구축을 고려하고 있거나 저희가 했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하나의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